자, 계속해서 끊어읽기 그리고 형광펜 표시하는 거 하겠습니다. 형광펜 표시해 두면 왜 형광펜 칠했는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라 했습니다. 자, 14번 문장. Let's work on your waist. 우리 이제 시작해 보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허리 운동 시작해 보자 이런 얘기죠. 뭐 제안하는 표현이고요. 제안하는 표현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뭐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거잘알 겁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제안하는 표현에 대해서. 왜 안 돼? 그다음에 뭐 워크 온이라는 수고. 특별히 뭐 여러분들이 고민할 건 별로 없네요. 뭐 제안하는 표현, 다양한 표현 뭐가 있는지 정도 고민해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team up with a friend. 팀을 짜라. 친구랑 같이 팀을 짜라. 오케이. 그다음에 stand close. stand 서 있는데 어떻게 가까이 서 있어요? to each other 서로 서로에게 and face 그리고 마주 봐라 your partner 여러분의 파트너를 마주 봐라.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자세한 중요한 거 많이 있죠. 여기는 무슨 15번은 수거 정도 하나 보이고요. 그다음에 hold each other's wrist 잡아라 서로 서로의 손목을 잡아라. 오케이.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뭐 그림 같은 거를 통해서 뭐 어떤 문장을 보여주고 16번이나 뭐 17번 같은 문장을 보여주고 뭐 요거에 따라서 제대로 이제 수행한 거 그런 그림 사람들의 행동 모양을 골라라 이런 거 그림 골라라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오케이. 뭐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서로서로라는 표현 보이고요. 둘 사이에 서로서로, 셋 이상 사이에 서로서로 뭐 어떻게 다르다라고 전에 얘기한 적 있고요. 여기에 어퍼스트로피에스는 꼭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 이유 생각하고 계시죠? 오케이. 여기는 뭐 수거 보이고요. 수거니까 여러분 암기해야 되는 것이요. 누구누구와 한 팀을 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는 16번은 클로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페이스. 그 다음 명령문들이죠. 스탠드란 동사, 페이스란 동사. 명령문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장. Slowly stretch. 무엇을? Your head and body. Slowly stretch your head and body backward. 천천히 쭉 펴라, 뻗어라. 너의 머리와 몸을 뒤쪽으로.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머릿속에 행동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Slowly head and body backward. 특별히 어려운 것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hold that position. 홀드 시켜둬라, that position을 for 3 seconds. 3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해라. 오케이, 뭐, 형광 펜 칠할 거, 한두 군데 정도 보이죠? Then, slowly pull. 천천히 당겨라, each other. 서로 서로를 to a standing position. 서 있는 자세로. 오케이, 그 다음에 you and your partner should move. At the same speed. 너와 너의 파트너는 움직여야만 한다. 같은 속도로. If you don't,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both of you will fall. 너희 둘다 넘어지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두 군데 정도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한두 군데 정도 보이죠?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될거 보이죠? 21번에. 그 다음에 22번은 뭐 여러 가지 말할 게좀 많죠. 뭐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보이죠. 짧은 문장이지만. 그 다음에 23번 문장 끊어읽기. Place 해라. 무엇을? The top of your right foot on the desk behind you. 그래서 너의 오른발의 위쪽을 발끝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오른발의 위쪽 부분을, 그러니까 발끝을 하면 되겠죠. 네 오른발의
끝을 두어라. 책상 위에, 네 뒤에 있는 책상 위에 두어라. 이렇게 하면 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림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쭉 그림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행동을 표현하는 그림. 23번 문장, 뭐 전치사가 좀 많죠, 이 문장은. 전치사 빈칸 문제 같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24번 then. 그런 다음 slowly bend. 천천히 구부려라 your left leg. 너의 왼 다리를. And lower yourself. 그리고 자세를 낮추어라. 몸을 낮추어라.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형광펜 어디 칠할지 예상해 보시고요. Hold it. 그 자세를 유지해라. For a few seconds. 몇초 동안. And slowly straighten up. 그리고 천천히 자세를 쭉 펴라. 자세를 straighten up. 쭉 곧게 만드는 걸 straighten이라 하죠. Straighten up. 오케이. 최소한 두 군데 정도 보이죠. 25번. This position will loosen up your right leg. 이 자세가 너의 오른쪽 다리를 풀어줄 것이다. Stretching 될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한, 최소 두 군데 정도 보이죠. Switch your legs. 너의 다리를 바꾸고, 발을 이제 교체하란 말이죠. And repeat the exercise. 그 운동을 반복해라. 오케이. 뭐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보이죠. How do you feel now? 이제 기분이 어떻니? If you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every day. 네가 네 자세를 마사지하고 매일매일 스트레칭을 한다면 you will feel healthier. 너는 더 건강한 상태를 느끼게 될 거다. 이 문장 자체 같은 표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Also, 또한 you can focus on your studies better. 너는 네 학업에 더잘 집중할 수가 있게 된다. 오케이. 뭐한 3개 정도, 최소 3개 정도 보이죠. 자, 그러면 한번 펜치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쭉 했고요. 그 다음에 19번에는 당연히 that position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for에 대한 얘기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For 3 seconds. Hold that position for 3 seconds. 그 다음에 then은 더안 하겠습니다. Slowly 부사 pull each other to a standing position. 서 있는 자세로 서로서로를 천천히 잡아당겨라. 그 다음에 You and your partner should move at the same speed.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만 한다. If you don't, both of you will fall. 오케이, 여기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생략된 말할 거고요. 그 다음에 both of you 둘일 때 both 말고도 뭐 둘을 표현할 때둘 동그라미일 때둘중 하나 동그라미일 때둘다 X일 때 이거 세 가지 이럴 때뭐 이럴 때뭐 이럴 때뭐 설명한 적 있죠? 그 얘기. 그 다음에 place 두어라 the top of your right foot on the desk behind you. 너의 오른발 끝을 네 뒤에 있는 책상 위에다 두어라. 전체적으로 place A on B가 보이죠. A를 두다, B 위에. place 바꿔 쓸수 있는 단어 얘기해줬고요. 그 다음에 네 오른발의 끝부분이란 표현할 때 전치사. 그 다음에 네 뒤에 있는 책상, the desk behind you. 됐습니까? 여기에 뭔가 생략됐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Place 해라, 두어라. The top of your right foot. 네 오른발의 끝을 어디다가요? On the desk behind you. 네 위에 있는 책상 위에다가. 오케이. 전치사 빈칸 문제라든지 Place A on B라든지 이런 것들 쭉 있고요. 뭐 Behind 반대말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알죠. Then slowly bend. 천천히 구부려라 your left leg.
너의 왼쪽 다리를 and lower yourself. yourself 제기대명사니까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그리고 또는 뭐 어떤 수거의 덩어리인지 뭐 수거 하면은 뭐 혼자서 저절로 뭐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이런 것들 수거 있어 쭉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old it 그 자세를 유지해라 for a few seconds and slowly straighten up. 여기 보면 up이 들어가는 수어가 좀몇개 보이죠? straighten up 저 밑, 저 뒤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스포지션이 가리키는 게 어떤 건지 그림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loosen up이 보이죠. 여기 이런 것도 공통적이네. straighten up, loosen up. Your right leg. 너의 왼쪽 다리를 풀어줄 것이다. 이 자세가. Switch your legs. 다리를 바꾸고, 교대하고, and repeat the exercise. 그 운동을 반복해라. The exercise가 가리키는 걸 순서대로 쭉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일 먼저 이거 하고요. 그 다음 이거 하고요. 그 다음 이거 하고요. 그 다음 이거 하고요. 이런 식으로. How do you feel now? 이제 기분이 어떻니? If you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every day, you will feel healthier. 더 건강한 상태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문장 자체를 통째로 다른 표현으로 할수 있는 거 얘기했고, 이거의 주요 문법이라고 했었죠. 자, also, 또한, you can focus on, 바꿔 쓸수 있는 거, focus on. Your study is better. better는 구세 비교급인지, 외래 비교급인지. 뭐, 평이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네요.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시정지 하시고요. 왜 형광펜이 칠해졌을까를 고민하는 시간 쭉 가진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는 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시정지. 자, 제목이 벌써 loosen up 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loosen up 하면 더 건강해지고 그런 모양이죠. 이렇게 본문 제목 loosen up이고 그다음에 참 1, 아, 3과 전체의 제목은 living a healthy life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그다음에 living a healthy life 하려면 loosen up 하면 가능해지는 모양이죠. healthy life 하기 위해서 loosen up 하면 되는 겁니다. 제목이 loosen up 몸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At school, 학교에서 you sit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까? For many hours, 여러 시간 동안. 자, 여기에 시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 할때 시간이니까 당연히 hour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셀수 있는 명사 time이 시간이란 뜻일 때는 셀수 없죠. much time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많은 시간. 하지만 얘가 번 횟수란 뜻일 때번 횟수란 뜻일 때는 여러 번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고 그건 many times죠. 이 자리에 for many times가 오면 안 되겠죠. 여러 번 동안이란 말이 아니고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숫자 형용사죠. 숫자 형용사 시간 단위 이렇게 하면 뭐뭐 동안 할때 반드시 for 써야죠. 동안 3종 세트 기억나시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3 days라든지 3일 동안 이런 거 여기는 for many hours 여러 시간 동안 이렇게 동안이라고 썼습니다. 동안.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은 뭐였습니까? during 플러스 어떤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 동안 할 때는 while이었죠. 접속사 while. 누가 뭐뭐 한다 하면 누가 뭐뭐 하는 동안 during 어떤 것 하면 어떤 것 동안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하면 뭐뭐 3일 동안 뭐 for many hours 여러 시간 동안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러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학교에서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요런 느낌이죠. 학교에서 그럴 때 에스 쓴다 했습니다. 전치사 빈칸, 전치사 빈칸 또는 알맞은 거, for 같은 거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Do you get tired? 여러분들은 피곤해집니까?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건 뭐에 대한 얘기냐? get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get은 지금 이제 get을 가지고 문장의 형식과 get 동사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get이 일형식으로 사용되면 get 뒤에는 get to school 이렇게 하면 여기 where에 대한 대답이 온 거죠? get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get의 뜻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죠. get의 다양한 의미가 어떤 표현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get이 다양한 의미가 될수 있다라는 거, 뭐 다른 설명을 하면 get이 일형식도 되고 이형식도 되고 삼형식도 되고 뭐 사형식도 되고 오형식도 되고 이렇습니다. get 뒤에 where가 오면 get의 뜻은 도착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et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시가 오면 이건 이형식이죠. 그래서 get 어떤 하면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다고요. 이때 get 대신에 become을 쓸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grow도 쓸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turn도 쓸수 있었고요. turn 어떤 상태가 되다, become 어떤, grow 어떤, get 어떤 상태가 되다 했었고요. 이거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었냐? 이때는 똑같진 않지만 be 동사 뒤에 어떤 시온 거랑 거의 똑같은데, 이 표현은 이런 느낌이지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 이런 느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넌 점점 피곤해지니 이런 정도의 느낌이다. Do you become tired? get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Do you turn tired? Do you grow tired? Do you become tired? Do you get tired? 또는 이 문장 자체를 Are you tired?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 형식이기 때문에 뭐 약간 느낌은 달라지지만 너는 점점 피곤해지니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너는 피곤하냐 정도의 느낌인데, 어쨌든 피곤한 상태인지 묻는 건 결과적으로 같고요. 자, 뭐 이거는 get to school 일형식이라고 했고요. where에 대한 대답과 쓰이는 거. 그 다음에 get 뒤에 어떤 식이 오면 이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get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뭐 암만 길어봤자 is나 뭐 them 같은 게 온다 칩시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get의 뜻은 무엇 무엇을 받다 또는 무엇 무엇을 사다는 뜻이겠죠. get a good grade, 좋은 성적을 받다. 그리고 이때는 삼형식이겠죠. 그 다음에 get AB도 가능합니다. 이때 get AB 하면 A에게 B를 갖다 주다가 되는 거죠. Can you get me some water? 너 나에게 물좀 갖다 줄수 있겠니? 고요. 이거 삼형식 전환하면 for A 된다 했습니다. get B, B를 갖다 준다. A를 위해서. 그 다음, 5형식. 자, get A, 뭐, 어떤도 되고요. get A to do도 됩니다. get A 어떤 하면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다고요? get A to do 하면은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란 뜻인데, 사역 동사가 아니라서 5-3에 B가 아니고 want A to do, tell A to do처럼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이 아닌, 사역 동사처럼 동사 원형이 아닌 일반적인 to 부정사로 표현한다. get의 다양한 의미 했고요. 그 중에서 지금은 get 뒤에 어떤 시가 왔으니까 너는 점점 피곤해지니 라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on't you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자, 그래서 뭐 하기 상대방에게 전체 한번 충고라고 합시다. 충고하기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에 바꿔 쓸수 있는 거, 일단 명령문으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그냥 명령문으로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마침표 가능하죠. 그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뭐, 얘가 이제 형태가 변해야 되는 거, 그것도 가능하죠? How about massaging yourself and stretching? 가능하죠. What about도 되고요. Massaging. 이 끝났으니까 이 빼고 ing. Massaging yourself and stretching. How about 썼을 때는 동명사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How about massaging yourself and stretching? What about massaging yourself and stretching? Why don't you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명령문,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you should massage yourself도 가능하죠. You should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그래서 충고하기. Why don't you massage? You should massage. Massage. How about massaging?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피곤해지면, 자, 그러니까 요거 2번, 3번 문장 연결을 보면 피곤해지면 요렇게 하는 게안 피곤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사지. 눈부터 시작하자. 이거는 제안하기죠. Let's begin. 우리 시작합시다. 뭐를? 눈부터 시작합시다. 자, 수건은 뭐뭐부터 시작하다. 어떤 것부터 시작할 때. 어떤 것부터 시작하다 할 때, let는 필요 없지. begin with입니다. begin with. 전치사 빈칸 문제. 전치사 빈칸 문제. For many hours. 여러 시간 동안. 학교에서. at school. 눈부터. begin with the. 눈부터 시작하다. begin with the eyes. 그 다음에, 이번엔 제안하기 표현이니까, 이거 같은 표현, 이거 마찬가지, how about, what about 되죠? How about beginning with the eyes, 물음표. How about 썼을 땐 동사 ing 형태로 바꿔주시고요. begin 같은 경우에 and 한번더 쓰고 ing는 아시죠? How about beginning with the eyes? What about beginning with the eyes? 그 다음에, shall we begin with the eyes? 그 다음에, why don't we도 가능하죠. Why don't we begin with the eyes? Shall we begin with the eyes? Let's begin with the eyes. How about beginning with the eyes? 제안하기 표현. 제안하기 충고하기.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쭉. 기억나시면 가장 좋은 학습이고요. 자, 눈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하고요. 그렇습니까? 뭐 되게 간단하네. 눈 마사지하는 건한 가지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하나 더 있다 하는 방법. 뭐 요렇게 하시고요, 요렇게 하시고요. 정도로 눈 마사지는 끝납니다. 자, 해야 되는 행동. Close your eyes. 눈을 감으세요. And massage your eyes. 눈을 마사지 해주세요. 세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어짓이 필요하니까 부사 형태, soft 말고 softly 와야 되는 거. Massage your eyes softly. 어찌 눈을 뭐 하세요? 그것들을 마사지. 부드럽게 마사지 하세요. 위에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 뭐뭐를 사용하여죠.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눈을 마사지하세요. 당연히, open your eyes and massage them softly 하면 안 되겠죠. 눈 뜨고 마사지할 순 없죠. 그래서 눈을 감고, and massage them softly with your fingers. 아, 선생님 너무 지금 막 나가고 있네. 끌어서 가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자세히 살펴봤고요. 자, 제목은 루즈업이었고요. 학교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쉽게 피곤해지는데 너 피곤해지지? 라고 물어봤고요. 당연히 어떤 대답을 기대한다? Yes, I do라는 대답을 기대하죠. 그럼 안 피곤해지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충고하죠. Why don't you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아, 그다음에 yourself는 얘는 마사지라는 동사의 목적어니까 제기적 용법이고요. 목적어란 얘기고요. 생략할 수 없고 위치 변환도 안 된다. 오케이. Whom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직접 스스로라는 뜻의 how에 대한 대답인 강조적 용법이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gin with이라는 수거 눈부터 시작합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끊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덩어리 클래스 카드로 통문장 말하기 했습니까? 자, 그리고 심화 학습 자료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알죠? 지금 수업에 심화 학습 자료도 준비한 데 있으면 준비하시고요. 자, 클래스 카드 통문장 하기 전에 전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앉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점점 피곤해지죠? 당연히 그럴 거야. Yes, I do 라는 대답을 저는 기대해요. 그러니까 저 피곤해지지 않으려면 마사지하고 스트레칭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충고하고 있고요. 눈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질 내용은 눈 마사지 하는 방법이라든지 주의사항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3과 전체의 단어는 living a healthy life죠. living a healthy life. Living a healthy life.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전체 제목이고요. 본문 제목은 명령문이죠. 뭐 해라? loosen up 해라. Loosen up. 그래서 loosen up 하면 뭐 긴장을 풀어라 이런 뜻도 될수 있고, 또 몸을 스트레치하고 마사지 해라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포함된 loosen up입니다. up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수거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어디에서 너는 앉아있다 여러 시간 동안 나오죠. 준비됐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자, 이걸 여러분들이 한글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걸 또 영어로 하는 거고요. Ask who you sit. 그 다음에 for many hours. How long에 대한 대답.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썼고, s 썼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Ask who you sit for many hour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이어질 내용은 묻는 말이죠, 묻는 말. 너는 점점 피곤해지니? 라는 이 형식 문장인데, 이런 느낌 하려고, 뭐,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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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는 거예요. 점점 변해가는 느낌. 요런 느낌은 비동사로 되는데. 자, 그래서, 너는 점점 피곤해지니? 하고 싶으면, Do you get tired? 하면 되겠죠. Do you become tired? Do you grow tired? Do you turn tired? Do you get tired? 자,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은 뭐 하기? 충고하기죠. 충고하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음표로 끝나고요. Why로 시작하는 겁니다. Why do you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이거는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충고할 때는 why don't you 동사 원형 쓰죠. 그래서 너 자신을 스트레치하는 게 어떻겠니? 그리고 스트레칭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충고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why don't you 마사지 중요하죠. 제기적 용법 yourself. Why don't you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You should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다음에 how about massaging yourself and stretching?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은 어디부터 시작하다는 거죠. 우리 눈부터 시작하자 할 때, 뭐뭐부터 시작하다 할때 수거 있었죠. 뭐부터 시작하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라는 제안하기 표현. 그래서 눈부터 시작해보자. Let's begin with the eyes죠. Let's begin with the eyes. 오케이. 자, 그러면 심화학습 할 차례죠, 이번에. 자, 그래서 빈칸이나 또는 빈칸이나 또 선택은 다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기, living a healthy
life. 그 다음에 loosen up. 어디에서 학교에서 너는 앉아 있다 여러 시간 동안. At school, you sit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many hou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점점 피곤해지니 do you get tired? 인데 점점 변해가니까 do you become tired? do you turn tired? do you grow tired? 또는 그냥 are you tired? 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이형식 문장 표현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충고하기. 그래서 왜 너는 하지 않는 거니? Why don't you? 마사지, 재기적 용법의 목적어 yourself and stretch. Why don't you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색깔이 좀 그런가?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눈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라는 표현. Let's begin. 전치사 빈칸 with the eyes죠. 요거 했을 땐 마침표겠죠? 자, how about 가능하죠? 나 그럼 사각형. How about 가능한 사각형. How about beginning with the eyes 하고 얘는 물음표로 가야죠. Shall we도 되죠. Shall we도 되죠. Shall we 했으면 동사 원형. Shall we begin with the eyes 하고 이거 물음표로 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on't we? why don't we도 되는데 이건 뭐로 하지? why don't we는 뭐다 써먹었네. 이렇게 할까? Why don't we? 뒤에도 동사 원형이죠. Why don't we begin with the eyes? 물음표죠. 뭐라 해야 되네? 네, how about beginning with the eyes? 물음표. Shall we begin with the eyes? 물음표. Let's begin with the eyes. 마침표. Why don't we begin with the eyes? Why don't we? 물음표죠.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 파트. 그다음 계속 이어서 자, 눈부터 시작했으니까 눈 안마하는 눈을 루즈업 하는 방법과 그리고 주의사항 나오는 5번부터 8번 문장입니다. 조금 했었죠. Close your eyes. 눈을 감고 and massage your eyes. 요 자리에 그러니까 it 같은 거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Your eyes 복수인데 목적격이니까 됨이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엔 반드시 softly가 마사지 어찌 하다가 돼야 되겠죠. 어찌와 하다가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사 자리다.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어찌 마사지한다.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이 자리에 소프트 같은 게 오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너의 손가락을 사용하여니까 with 전치사 빈칸 문제. 너의 손가락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눈을 마사지해라. 그 다음 6번. It will relax. 그것이 편안하게 만들어 줄 거야. Your eyes. 너의 눈을. It은 뭐 대신 왔냐? 자, 앞문장 전체라고 돼 있는 건 맞는데요. 그냥 앞문장 전체를 데리고 오면 안 되고요. 됐습니까? 마사징 your eyes softly with your fingers라든지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ing 형태나 to do의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Massaging your eyes softly with your fingers 또는 to massage. To massage your eyes softly with your fingers will relax your eye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묻겠죠. What will relax my eyes? What will relax my eyes? 무엇이 내 눈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Massaging your eyes softly with your fingers will relax your eyes.
너의 손가락으로 눈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en you finish 뒤에 생략된 말 하기로 했었죠. 네가 마무리할 텐데 뭐 하는 것을 마무리할답니까? 오케이. 손가락으로 눈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을 마무리할 텐데 피니시는 누구 종족이다? 인조의 종족이죠. 그래서 얘를 데리고 오고 싶으면 ing 형태밖에 안 되죠. When you finish massaging them softly with your fingers가 생략됐다. When you finish massaging your eyes softly with your fingers, 네가 손가락으로 눈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끝났을 때 cover, 덮어라 your eyes, 너의 눈들을 또 3번이죠. With your hands, 뭐를 사용하여 너의 손으로 눈을 덮어주어라. 왜 그래야 되는데요? To block out the light. 빛을 차단하기 위하여. 목적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의도죠. 뭐뭐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되거나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되는 부사제공법이고, 자, 의도면은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 게 있죠.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의 경우에만 할수 있는 게 여기에 in order to block out이라든지 so as to block out 할수 있죠. ORDER입니다. 이런 스펠링까지 모르지도 않겠지 설마. In order to block out the light, so as to block out the light. 빛을 차단하기 위하여서 너의 손으로 너의 눈을 덮어주어라. 빛을 차단한 눈을 가려라, 손으로. 이 말이죠. 자, 여기도 수거 있습니다. A를 덮어준다, B를 사용하여 할 때, cover A with B 꼭 알아두시고요. 이거 분명히 시험, 여기 보면 with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치사가 뭐냐? begin with. 그 다음에 with your fingers, 손가락을 사용하여. with your hands, 손을 사용하여. 오케이, cover your eyes. 또 빛을 가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it will make. 자, 이거의 주용법. 그래서 얘는 뭐다?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만들다니까. 그래서 make A 동사 원형인 5-3의 A가 아닌 B다. 사역 동사. 만약에 이 자리에 help가 들어가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비슷한 의미가 단절됩니다. It will help your eyes 했을 때는 준사역 동사니까 이때는 feel도 되고 또 모두 가능해진다. To feel도 가능해지는 거죠. To feel도 되고 또는 그냥 feel도 되고 둘다 가능하죠. 하지만 make나 have, let 같은 게 있을 때는 문법적으로 여기에 feel밖에 안 된다. It will make. 그것이 만들어줄 것이다. Your eyes가.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줄 것이다고요. 자, 여기에 more comfortably 오면 안 됩니다. feel 뒤에 무슨 시 와야 된다? 어떤 시? 형용사 자리입니다. 형용사 자리. feel 어떤 상태를 느끼다. 이 자리에 혹시 comfortably라는 부사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둬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말 해석으로는 더 편안하게 어찌처럼 보입니다.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줄 것이던데 우리말로는 어찌씨가 오르지만 우리말 해석과는 관계없이 feel 뒤에 어떤 씨가 와야지 이 형식이 만들어지. 문장 전체는 5형식이지만 이 부분은 feel 어떤 해서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쓰는 look 어떤 하듯이 feel 어떤, sound 어떤, feel 어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랑 비교되느냐? 저 위에 보면 부드럽게 마사지 할 때는 softly라는 부사가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찌 마사지한다?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feel 뒤에 어떤 시 comfortably가 오면 안 되고 comfortable 와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feel의 형태 사역동사 뒤에 너의 눈이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야
표현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it은 뭐 드시웠냐? it은 5번 문장 전체 내용과 그 다음에 7번 문장 전체 내용을 이수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눈을 부드럽게 마사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사지 끝난 다음에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려주는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눈이 더 more comfortable 하게 feel 하도록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9번은 자연스럽게 좀 이어주는 것도 좋겠어요. Next, massage your neck. 자, 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제일 먼저 제일 윗부분인 눈 했습니다. 눈 했으니까 그 다음은 목을. 목. Massage your neck. 다음으로 너의 목을 마사지 해라. 명령문으로서 표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자세히 했죠. 자세했고 이제 클래스 카드로 통문장 하기 전에 이제 내용 파악하기입니다. 전체 내용 크게 전체적으로 위로 좀더 넓게 큰 그림 보기입니다. 자, 눈부터 시작하자 했죠. 그래서 눈을 당연히 감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라고 했죠. 명령문 엔드 명령문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마사지 하세요. 눈을 어찌 할까요? 어찌 부드럽게 하세요. 어우, 뭘 가지고 할까요? 손가락으로요. 이렇게 massaging your eyes softly with your fingers will relax your eyes. 눈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막 그냥 눈 부릅뜨지 마시고요. 한동안은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손을 사용해서 눈을 가려주세요. 이렇게 눈 마사지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눈이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과의 주요 문법, 사역동사문법. 자, 만나 봅시다. 자, 눈부터 시작해보자 했죠? 그래서 뭐하라? 눈을 뭐하라 그러니까 눈을 감으라 그러죠. 그리고 뭐해라? 마사지 해줘라. 그것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뭘로 할까요? 뭘로? 너의 손가락으로 됐습니까? 손가락 한게 아니죠. 손가락들을 사용하여. 그래서 눈을 감으세요. Close your eyes. 그리고 마사지 하세요. And massage. 무엇을 마사지 할까요? Your eyes. Your eyes 어차피 나왔는데 또 쓰기 귀찮은데? 그러면 them, it 아니고요. 어떻게 할까? Softly. 뭘로 할까? With your fingers. Close your eyes and massage them softly with your finger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것이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너의 눈들을. 됐습니까? 그것이 뭐 되시겠냐라는 얘기 했었죠. massaging, to massage them softly with your fingers will.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너의 눈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It will relax your eyes. Massaging your eyes softly with your fingers. 뭐라고요? 말로 할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 얘기하죠. 주의사항. 막눈 부릅뜨지 말란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마무리할 때, 여기에 생략된 말까지 넣겠습니다. 뭐, 너의 손가락으로 너의 눈들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을 마무리할 때, 뭐 해라, 덮어라. 뭘 덮을까요? 너의 눈들을. 뭐를 사용해서요? 너의 손을 사용하여. 왜 그래야 되는데요? 빛을 차단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when you finish. Massaging your eyes softly with your fingers. 뭐 해두어라? Cover 해두어라. 뭘 cover 해둘까요?
Your eyes를 뭘로 커버할까요? 뭐뭐를 사용하여 전치사 With your hands 뭐를 사왜 그래야 되는데요? To block out the light. When you finish, cover your eyes with your hands to block out the l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장은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그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누가 뭐하 너의 눈들이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준비됐죠? 아, 참, 이 부분에 선생님 설명해야 될거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좀 이따 잠깐 돌아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줄 것이다. It'll make. 무엇을? Your eyes. 자,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 중요하죠. 5-3의 A. Feel more. 그 다음에 comfortably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편안하게는 comfortably가 맞지만, 우리말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고, feel 뒤에 어떤 시. Feel more comfortable. Feel more comfortable. It will make your eyes feel more comfortable. 자, 그 다음에 next, 뭐, 마사지 your neck 할 차례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그 전에 빠뜨렸던 거. 여기에 block out the light 할때 block out이 뭡니까? 이거 이어 동사죠. 그러니까 the light 위치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To block the light out도 된다라는 거. 암만 길어봤자 it 했을 때는 block it out밖에 안 되죠. 하지만 목적어가 암만 길어봤자 안 했을 때는 뒤로 가도 되고 다리 사이에 낑겨 있어도 상관없다. 암만 길어봤자 하면 다리 사이에 반드시 낑가 놔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심화. 자, 그래서 여기 할 차례였죠. 여기까지 했고요. 자, 눈을 감아야 되겠죠, 당연히. Close 해라, 멀려, your eyes. And 명령문이죠. 메시지 아니고 마사지. 암만 길어봤자 them. 어찌 softly 뭐를 사용하여 손가락으로 with your fingers 발가락 아니죠. 어깨 아니죠. 뭐뭐를 사용하여 1, 2, 3 중에 세 번째. 그 다음에 It will relax your eyes죠. It도 되고 that도 되겠죠. 그것이라는 인칭 대명사니까 that will relax 그것이 비인칭 주어라든지 가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뜻없는 it이 아니기 때문에 둘다 가능하다. 그래서 둘다 되고 얘는 뭐듯이 왔다. To messaging them softly 또는 messaging them softly. messaging them softly with your fingers will relax your eyes.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 When you finish, 눈을 가리라고 하고 있죠. 커버해라. 무엇을 your eyes? 너의 손을 사용하여, 뭐뭐를 사용하여 전치사 with your hands. 발로 하는 거 아니죠. 오케이. 뭐 하기 위하여? To block out the light. 그 다음에 이 녀석 위치는 여기도 가능하다는 거. block out 이어 동사 문법. 알아두시고요. The light. 됐습니까? 아이고, 되게 비염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make 동사 나왔죠? 시키다, 만들다. Your eyes feel more. 자, comfortably 안 된다 했습니다. Comfort. 더 무이라는 형용사. It will make your eyes feel more comfortable. That도 되죠. 마찬가지 얘랑 똑같죠. 인칭 대명사라서. Massaging your eyes 대신 왔다 했습니다.
투 마사 아까 ING 쓰니까 이번 투 하지 뭐. 투 마사지. 투 마사지 your eyes will make your eyes feel more comfortable. 됐습니까?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 부분 9번부터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대신 문장이 좀 많네요. 명령문 형태로 주로 명령문으로. 오케이,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